아, 가볼까요? 첫 방이 진짜 중요하긴 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코트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명상 중이거든요. 무슨 명상이요? 명상이요? 잘 준비하고 있어요. 단체 네, 수면이요? 저희 거북 유방단이어가지고. 예? 방장님, 네네. 재미없어요. 저도요. 예. 저도 죽을 것 같거든요. 죽으세요. 나가 죽을까요? 대가리 네. 맞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졸린데 어떡해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지. 라이엇 게임? 라이엇 게임 뭐지? 안녕하세요. 나 누웠어, 나 누웠어. 못 가, 나못 가. 누웠어. 방방처럼 뭐야? 빙그님, 미래님 차례. 아, 저예요? 국밥충. 빙그님, 아, 저분 닉네임 바꿔주세요. 닉네임 바꾸면, 중간에 바꾸면 안 돼요. 아, 찡크님 국밥충 지워주세요. 찡근님 왜 그래요? 예? 왜 그래요, 갑자기 저분 전화를? 내렸다 올려줘. 아, 죄송해요. 아, 제발. 찡근님 잘합시다. 리리님 차례. 아, 저 했어요. 꼭 찾다. 근데 진짜 어렵다. 그렇게 아, 일단 뭐 개새끼들이 죽어버려야 마땅해요, 제가 볼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인천 나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어, 뭐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닥치세요. 씨발, 왜 그래, 나한테? 아, 니가 아까부터 자꾸 이 새벽 시간에 소리 지르고 개난리 치잖아요. 에? 그러면은 저분의 소리를 줄이면 되죠. 그건 너무 평화로운 방법 아닐까요? 님손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저분이랑 싸우려고 아, 하는 그건 무의미한 맞아요. 제 손이, 행동입니다. 손 하나 움직이는 데만 진짜 100칼로리 넘게 소모되거든요? 야라고 작가님. 아, 재미도 없고 병신 같다, 저 사람. 진짜 어쩌라고요? 어쩌라겠다. 감사합니다. 미친놈이네. 반사회적인 새끼. 어쩌라고요? 감사합니다. 저 느낌표 두 개님은 제가 소리 끄겠습니다. 예. 네네네. 그런 거 혼자 생각해도 아니, 되잖아요. 아니요. 다른 분들도 같이 선동해가지고 님 소리 좀 껐으면 좋겠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님 속내잖아요. 님 철저하게 여기서도 속내. 혼자가 그니까 됐으면 님 합니다. 속내잖아요. 그게. 소리 끌게요. 싫어하고도. 티오피님, 네? 소리 좀 줄여, 이 병신년아. 아, 싫어, 마이크 소리가 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줄여줘! 죄송해요. 아,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두분 소리 아무도 안 끄겠습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병신한테 네, 좀 방장님. 티오피님이 좀 시끄럽긴 했어요. 왜요? 방장님! 방장님, 아, 뭐하고 뭐야. 계세요? 저 살찐 도라에몽은. 인천 나올님이 더 살쪘잖아요. 소리 끌게요. 그 살로 갔다가 욕하면 안 1234님 소리 되거든요. 끄고요. 네. 방장님 왜 갑자기 혼자 합주기 됐어요? 네? 아까 그렇게 말이 많으시더니. 제가 언제 말이 많았어요? 왜 갑자기 시침이 뚝 떼세요? 아까 막 헤드립하고 난리 치셨으면서. 전 그런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방에서 지금 어떤 뭐 다른 행동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좀 어수선해지네요. 이번에 그냥 갑자기 혼자 개나리가 치신 분이 있거든요. 네. 이거 누구죠? 그냥 중간 안 될까? 아, TOP님이구나. 아, TOP 맞아. TOP님이 이제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계시거든요. 아, 느끼표님 말 너무 많아요. PC방? 강대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시비가 오세요. 저분이 1인 2역이에요 지금. 아, 강대님이랑 1234님은 그냥 아니 내가 왜 1인 2역이야. 그러니까 잠깐만요. 광대님이랑 1234님은 가만히 있다가 남들한테 시비 거는 하이에나 새끼들 같으니까 입닥치고 계시고요. 두 분은 느낌표님은 잘못한 게 없으세요. 갑자기 예,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막 시비 걸고 무슨 좀비 새끼들도 아니고 왜 저래? 언데드 닥터 PC가 맞죠? 닥터 PC 더러워. 광대 소리 끌게요. 이러고 자빠져. 광대 소리 끄고 1234 소리 끌게요. 안 들으면 그만이야. 알바노? 와, 되게 새침하시네요. 예, 그렇죠. 아니, 저는 저렇게 맥락 없이 시비 건 사람들 싫어해요. 꿀게요. 재미라도 있든가. 예, 아, 전 소리 꺼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제 귀가 편안하죠. 새침하네요, 새침해. 네, 아 근데 TOP님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PC방 가신 건가요? 네, 집이에요. 아, 집에서 동거하시나요? 예. 아 근데 뭐 제가 저는 시비 건 것도 아닌데 말톤이 약간 예, 맞아요. 뭐예요? 가 이제 이번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네. 저분들이 실제로 커플이시래요. 커플. 아 실제로 커플인데 토크온을 하면서 네. 아까 자기 가슴 사진을 여기다 올리시더라고요. TOP님이요? 진짜로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네네. 그럼 두 분 약간 돈벌이 수단을 포너브 같은 데서 그런 거 하시나 보다. 네네. 진짜로 진심으로 뭐 진짜로. 아 그럼 아니 그렇잖아요. 여자 자기 여자친구 그 뭐 이렇게 야한 거 막 팔아가지고 이렇게 생계 수단 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못하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에이티오피님 여자친구분 간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느낌표. 야 느낌표하고 다른... 부르잖아요. 대답하세요 느낌표님. 누가 말씀하신 거죠? 아 티오피님이 갑자기 남자친구분이 기분 나쁘셨나봐요. 아 네네네. 아 근데 저분이 그 고소충이어가지고 다른 분들 욕하면 바로 고소박으시거든요. 아 녹음하신 고소 노태가 자리마 어디 한번. 아 죄송해요 봐주세요. 이렇게 안 할까 봐달라고. 남자친구 갔어요 빡쳐서. 어 집에 뭐 할머니도 사시는 거예요? 방금 뭐 맘마 좀 갔어요 회사. 이렇게 하던데 약간 지금 고소해. 아 여자분이시구나. 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노래방 주점 이런 데 나가겠지. 근데 느낌표님 네네네 여자 그 주점이나 가겠지 뭐 이런 얘기 좀. 아, 저분 남자친구분 말씀한 거예요. 아 네네네 여자 말한 거 아니고요. 네, 두 분이 좀 많이 좀 사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얼굴 안 보인다 그래도 좀 선은 넘지 맙시다. 여자한테 뭐 계속 때려 자기야. 때려달라는데요? 쟤 좀 때려줘 자기야라고 한 것 같아요. 어 무섭네요. 고소해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삐라꾸님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너 고소했어? 저 광주 살아요. 디오피님 무슨 죄로 고소하셨나요? 모욕 기분 나쁜 죄. 모욕이요? 모욕죄. 모독. 모독죄. 귀엽다 근데 모독죄라고. 모독죄 형이죠. 네네. 뭐 이거에 코트 있는 거 같은데? 이건 말고 뭔 상관이에요. 코트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삐라꾸님은 닥쳐주세요. 네. 삐라꾸님 소리 끌게요. 아 오늘 되게 새침하시네요. 아니 저는 대화 뭐 코드 안 맞으면 바로 그냥 대화 안 하는 게 제일 맞아요. 토크온에서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네. 예 뭔가 막 뒤틀려 있는 사람이랑 굳이 얘기해봤자 저만 힘들잖아요. 이 뭔 노래죠 이거는? 갑자기 코트님 핸드폰 벨소리. 아니 저 벨소리 저거 아니에요. 여기 방 나가라고? 방이 근데 저건 뻐꾸기 새끼죠 저거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리네. 송은채님. 네. 아니, 원래 송은채님이 말 뒤지게 맞는 괴물인데 갑자기 네? 말이 싹 사라지셨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 안 해? 왜냐면 이제 제가 저희 제 귀에 눌린 게 아닐까요?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 망아지 새끼 마냥 갑자기 다리 비틀비틀거리면서 말이 없어지셨네. 뜻도님. 네. 너무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왜요? 저 왜요? 아니. 말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멘 난민 마냥 그냥 죄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꼬맹꿍 잘 먹으실 것 같아요. 아
수혁이 때문에 씨발 기회가 날라갔네. 아 미안합니다. 주창년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요 이게? 아 죄송합니다. 방금 그 시리아 난민 이야기를 조금 네네네. 배우고 와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보호하려는 거기서 님이 총 맞아 죽을 뻔했던 것도 배우고 오셨나요? 예, 그것도 맞는데 네네네. 주창년 소리까지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말을 왜 더듬으셨어요? 여기 분명 방제에 버벅이들 강태로 돼 있는데. 아 죄송한데 저는 더듬은 부분이 전혀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끼 네. 말할 때 무슨 좀 억울하네요. 정치인 새끼가 무슨 말을 몇 번을 돌려먹어. 아 하는가. 말씀을 너무 그렇게 비하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근데 느낌표님. 네네네. 이 방에서 제일 개새끼가 님 같네요. 그건 사실이여. 저 혼자 떠들어대고 여기 저기 들쑤시면서 네, 저 혼자 이 사람 건드렸다 저 사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개 쌍욕 저기, 처먹으면은 또 그 사람이랑 또 대화 안 하고 있다. 땅콩이지 호든지하는 새끼들 말 안 하는 거 보세요. 전마들이요? 네 저 말 안 하는 거 봐요 저거. 예? 말씀들 좀 하세요 이 견과류 새끼들아. 아니 이 새끼들 그냥 갔다가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해버리니까 방 인원은 10명인데 그냥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토크력 딸리는 새끼들이 저희 이제 아가리에 이제 의지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인천 라운님이 인천이고요 이 개새끼. 두근이 그냥 빠시던 사탕이나 쪽쪽 다시 빠세요. 네, 조금만 더 빨고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진행하도록. 진짜. 곽두영님은 몇 살이십니까? 네, 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병신 새끼. 말투 병신 같아. 컨셉 거지 같아요, 니마. 아, 근데 진짜 컨셉이 진짜. 아, 재미가 없어 일단 곽두영. 많이 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 뭐 앵커도 아니고 갑자기 왜 그래요? 컨셉이 아니시면 집 밖을 못 나가실 것 같아요. 뭐 자기소개는 지금 제가 듣고 싶지 않고요. 미안합니다. 네. 곽두영님 재밌네. 저는 느낌표 두 개님보다 곽두영님에게 한 표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죄송한데 그쪽한테 한 표 받는다고 뭐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깨에 손을 올려줬는데 아니 이거 되게 소심해 보여요. 죄송한데 곽두영님 뭐 편가르기 뭐 이런 걸로 아니 좀 소심해 보입니다. 소심 소심 바로 우로 자꾸 가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뭐 기분 좋게 그냥 대화하는 방에서 웃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돈님 몇 살이세요? 형님 그 어디 사신다고 했죠? 22살이요. 22살. 뭐 무슨 일 하십니까? 저 학생이에요. 학생. 무슨 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공대 쪽인데. 오 여자 오. 여자 공대면은 인기 엄청 많으시겠어요? 그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1학년부터 과 CC가 몇 분인지 세어볼 수가 없어요. 아 세어볼 수는 없지만. 아 근데 이건 진심이에요. 외로워서 이제 토크원에 와서 밤은 달래고 계시다. 세볼 수가 없다는 게 많다는 건가요? 많다는 건가요? 단 한 번도 없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것들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근데 곽두영님은 음흉해요 말하는 게 뜻돈님한테. 아 죄송한데 음흉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뭐 성범죄자 같아요.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 다 발발이 같아 발발이. 어 죄송한데 이거 뭐 비하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예요. 인천 나을님. 진짜 근데 그 뒤에 끝 그 발음 왜 올리시는 거예요? 네 뭐 이게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할 쉽게 때... 말씀드려서는 네. 네, 서울 출신이 아닌데 조금 뭐 그런 출신인 척 하려고 했다. 네. 뭐 춘출이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춘출이요? 좋겠습니다. 춘출이요? 춘출? 아 자꾸 뭐 그냥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근데 좋게 뭔가 봐주세요. 말투에 비해서 언어 구사 능력이 개딸려 보여요. 네. 마이크에 비해서요? 아, 일단 말투, 한국인이 말투.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인이. 말투는 뭔가 나름대로 컨셉질을 하는데 네네. 언어 구사력 딸려가지고 말 더듬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배운 것 같아요. 사회성을 여기서 배우시는 것 같고 뜻도님은 지금도 남친구분 계신 거예요? 남자친구요? 네네. 네, 전 있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토콘을 하는 뜻도님의 이 정체를 알게 되면은 어떨까요? 비밀이죠. 네? 입을 틀어막고. 아니 지금 잔다고 구라치고 하고 있는데. 아 걸리면 그래요. 안 되죠. 그 남자친구 아분 앞에서는 굉장히 좀 새침해지나요? 내숭이 네, 있어가지고 현실에서는. 아. 지금 이거 싸이 보고 얼굴 안 보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여자친구의 은밀한 취미네 토크온. 그러게요. 제 여자친구가 만약 토크온 했었으면 저는
소리 들려요? 비방용이라 말을 못 하겠네요. 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되게 반갑네요. 반갑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줄 모르는데 자꾸 그런 척을 하시는데 그냥 찐따면 찐따답게 굴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애기가 갓 태어난 애기가 아는 단어 막 갖다 붙여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인천이고요. 지금 저한테 자꾸 인천 나얼 인천 나 제가 여기서 인천 나얼 여기 있어 못하죠? 네 인천 나얼님 나얼이 아니야 나얼이 아니라 나얼이 나얼님 네 죄송한데 이게 뭐 다름이 아니라 예 말투 따라해볼게요 이제... 아 죄송한데 이게 뭐 사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뭐 이랬습니다 네, 뭐 아 근데 사실은 뭐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족 저랬는데요 되게 말투 그냥 사족만 달고 그냥 죄송한데 예, 아직 느낌? 제가 말씀도 다 안 드렸는데 이렇게 저를 비하하시려는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뭐 발음 교정 교실인가요? 참나. 아, 네. 아니 왜 아니야? 아, 네 같은 새끼만 없어도 잘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씨발. 아, 그나마 지금 두원님이 살려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찬물을. 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인천 나올님. 아니 너스레만 사람을 비하해버리니까 말문이 막혀가지고 뭐 더 있을까?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심리를 잘 파고 들다 보니까 굳이 네네. 막 심한 언사를 하지 않아도 님 이런 거 같아요, 저런 거 같아요 하면 막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말 막 더듬고 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른 분들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짜증나게 대화를 어거지로 이끌어 나갈 필요는 없어요. 네, 아니 좀 10명이면 10명답게 좀 시끌벅적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난 그냥 괜히 서운해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한 거죠. 저는 이제 BJ분 들어왔다고 가만히 죽닥치는 방장님이 좀 싫어요. 아까 BJ분이 누가 들어왔나요? 방장님이 제일 짜증나요 지금 여기서. 나도 진짜 싫어해. 송은채님이요? 아니 제가 분명 이제 방장님의 실체를 아는데 나도 막 혼자 MR까지 깔아가면서 개소리 막 효과음 넣어가면서 개난리 떠는 분인 거 아는데 BJ 준비생인가 보다. 예, 네, 저분은 막 틀림이 있었어가지고 님들 아, 닥쳐. 송은채님이 어떻게. 몇 10이에요? 빨려나. 땅콩님 소리 끌게요. 갑자기 땅 마이크 줄여주세요. 땅콩님 소리 끌게요. 왜냐면. 멋쟁이 토마토, 머저리 새끼야. 님들 할 때 거기서 되게 약간 좀 어두운 그 사악한 기운? 이런 게 좀 보였습니다. 네, 재미없어요, 나연이. 재밌으려고 한 얘기 아니죠? 아, 예. 아 네. 디스코드 그쪽 말고요, 나연이. 예. 디스코드요. 아, 진짜 근데 걔 초딩 같다. 이게 하남자 특이해요. 하남자 새끼들이 할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차라리 도망가고 그냥 까고 말지 갑자기 디스코드에 이래버리네. 그러니까 잽을 날리고 상대방 훅 들어오는 걸 피해야 되는데 닥치세요. 잽 한 대 주고 네, 그냥 뭐 자꾸... 뒷골목으로 존나 뛰어가가지고 그냥 미안합니다. 땅콩님 네. 뭘 겸상을 해요. 게사료 드시는 분이 지금 월월이래. 아니 너무 본분을 너무 다하지 마시고. 본분이요? 그러니까 너스레만 존나 떨고 이방 뭔가 영양가가 없어지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네. 누구 때문이냐면 느낌표님 때문이에요. 네. 아 뭐 제가 입을 닫으면 아,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입을 여나요? 느낌표님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짜증만 나고 막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거든요. 아니요 이번에 이제 뭐 님 들어오기 전까지 말을 갖다가 계속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님이... 전두환 마냥 땅크를 몰고 네? 땅크 갑자기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급발진을 한다고? 땅크 아 저거 진짜 아닌데 아 미안합니다 아니 네.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그 네 이거 좀 제가 전두환이 그... 어떤 인간인데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실수를 했네요 네. 미친 사람이에요 님? 아 뭐 좀 미치셨어요? 이제 이 사람이 님 실생활에서 게... 그렇게 네 그러니까 거의 표현을 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안사령부 부안사령관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 부안사령관처럼. 아 미안합니다. 보안사령관이요. 보안사령관. 네, 미안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는 미치셨네. 거죠. 진짜 미치셨네. 네. 전두환 그 양반 저 죽을 때도. 전두현이요? 전두환. 전두환 그 양반. 아니 전두환이라고 말했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아까 저한테 포인트를 못 잡잖아요. 포인트도 네네. 못 잡고. 아니, 재밌는 줄 알고 좀 웃어줬더니 미친놈이네요. 웃어준 적이 없으시잖아요, 미안한데. 느낌표 두 개님이 웃어주셨죠. 네, 고맙습니다. 님이랑 코드가 맞으니까. 제가 그 사람도 깔깔 음침한 사람이라서. 네, 전두환 씨 욕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욕할 필요 없는 부대기인 거. 이게 뭔 소리야? 여기서 나는 소린가?
어떤 괴물 소리가. 와. 스포츠카 타고, 씨발. 저런 사람들 잡아야지. 왜 자꾸 이륜차 규제만 뒤지게 되는 거야. 요괴 소리가 이렇게 나거든요? 오. 아니, 아니라 그, 저, 양카 새끼들 그, 마우라 소리예요. 미친 인간들. 폭주족 새끼들. 차도 개 거지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씨발, 병신 같은 튜닝 덕지덕지 해가지고. 아, 씨발. 화가 나시나요, 혹시? 짜증나죠. 여기 지금 40층인데 아파트 40층에서 전 소리 들릴 정도면은 다른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저 1층, 2층 사는 사람들은 죽어 나가죠. 그게 아니라 그냥 동네 자체를 저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은 이제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막 엑셀 밟을 거 아니에요. 인천 나올님은 어디 거주하고 계신가요? 꺼지세요. 저희 동네에도 새벽 1시만 되면 갑자기. 아니, 내가 각도 형님한테 왜 그렇게 말을 드리냐면, 아까 전두환 네네. 얘기 꺼내면서 전두환 약간 올려치기 하는 게 존나 좋같았어요. 아니, 올려치기라니죠. 전두환 사령관, 무슨 뭐 군 사령관 마냥 땅크를 몰고, 이거 일배충들이 아, 하는. 매도하시면은 아니, 매도가 아니라 일배충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저는. 아니라, 그럼 반사회적인 언사를 하시면서, 내 쌍에서 이렇게 익명성 믿고 얼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족같은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오, 맞긴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지금 막 아까 말씀드린 게 느낌표님이 통치한다라는 느낌에서 전두환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전두환을 올려치겠다라는 말은 뭐 히틀러세요? 약간 이런 거 거기서 뺨끄가 나와버리네요. 뺨끄가? 전두환 땅크 모는 거 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 그렇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저는 그게 아니라 약간 전두환을 약간 미워하는 듯한 아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거는 너무 저를 네 한쪽으로 매도하시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사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되게 좋아하시네. 알겠습니다. 어디 거주 하시죠? 인천 나을님은? 아 저는 인천 청라에 살고 있어요. 아 인천 청라라는 곳이 있군요. 네. 아파트 40층에서도 이제 어떤 아 씨발 말하려면 끝까지 흐리거리지 말라고 찐따 새끼야. 컨셉을 잡았으면 컨셉에 갇히기라도 하든가. 아 욕하지 마시고 또 익명성을 현실에서 기대가지고 말 비기게 못하니까 씨발 내 쌍에서 얼굴 안 보이니까 창피할 거 없으니까 이 말 저 말 다 하잖아. 결국 화가 나버리셨네요.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세요. 욕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답답한 새끼야. 너무 기준이 엄격하네요. 아니 미안합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봐도 좀 뭔가 좀 아우라가 느껴져요. 기준이 엄격하네. 네, 아 미안합니다. 예예. 아파트 40층에 사는데 뭐 그 족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난 그냥 그거에 공감해주려고 한 말인데 이렇게 욕을 먹어버리니까 목소리 갑자기 까는 거 봐 병신새끼 같다는 아파트 내 쌍이라고 나가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하셨는데 아 저 죄송합니다. 이 지랄하고 있네. 싸대기 개마렵네. 아 진짜 박대 형님. 네네.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 밖에서 할 수 있어요? 님을 제가 집중 공격하는 건 아닌데 안쓰러워서 그래 안쓰러워서 이미 너무 안쓰러워하지 마세요. 네. 기준 엄격해서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유, 너무 좀 그러네. 우리 나에 대한 기운 기준만 너무 아, 안쓰러워. 기운 뭐요? 말 좀 똑바로 해요. 아니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나에 대한 기준만 너무 엄격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뜻도님. 네. 뜻도님은 그러면은 내일 학교 안 가나요? 공강인가요? 어, 네, 안 가요. 뭐 요즘 이렇게 단풍 구경도 가고 하는데 남자친구랑 데이트 빈도수가 어떻게 되세요? 어, 맨날 만나는 편이에요. 어, 자주 만나는 거 자주 만나는 거 같아요.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CC에다가. 근데 헤어졌던 남자친구를 학교에서 맞이하고 마주하게 군대 되면은. 갔죠. 다 군대 갔죠. 아 군대를 보내고 나서 기다려줄 것처럼 하다가 고무신 꺾고 쓰는 신발이었군요. 미친년 이게 맞지. 그게 네. 맞지. 그냥 한순간에 쓰레기 만들어버리네. 현실적이라고 아니 그거 기다리기 봅니다. 싫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갈아타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절 좋다는데 뭐라 할 순 없죠. 아니 뭐 공유 킥보드도 아니고 남자친구를 그렇게 아무나 그냥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안마방보단 낫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세요. 예. 아, 씨발. 한 방 먹었노. 어, 씨발. 어. 한 방 먹었노. 어우. 어지러지라네.
씨다 씨. 아, 이 시비 안 걸어야겠다 이제. 안마방보단 낫죠래요. 존나 세다 개가 틀렸 키우키우키우키우. 아, 안마당 안마당. 예. 안녕하세요. 내가 찍은 사진 봐봐 한번. 이게 무슨 네. 사진이에요? 아, 씨발로 이거 아 사과이고 진짜 개새끼야. 이게 무슨 차라리, 사진이에요? 차라리 빨리 보라고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게 뭔데요? 아, 저기 신나다. 광대님 여자친구 사진이에요. 아, 지랄하지 마 진짜. 아, 진짜요? 아, 네. 존나 싫어 진짜. 어, 그렇게 막 못생겼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근데 이 독두꺼비는 누구예요? 독두꺼비요? 아, 그니까 마스크로 약간 하관 가린 것 같은 느낌? 독두꺼비. 근데 본인이 독두꺼비라고 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끌게요. 매트님 얼굴 깔 수 있어요? 못 가죠? 소리 끌게요. 아, 깔게요. 네, 까세요 그러면은. 그럼 저부터 까세요 그러면. 인스타 인증. 아, 그니까 저 까라고. 예? 예? 뭘 까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병신. 아, 이번도 좀 전투력이 만만치 않네. 아니 어쩌라고 그래서. 아, 왜 씹으세요 매트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아가 여러 개 있어서. 매트님 그럼 책상에 다리 한번 박으시죠? 아, 야무지게 박으시네. 진짜 재밌죠. 무슨 이상자다. 소리 꺼야겠다. 근데 안 죽으세요? 나을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무슨 마이크를 끈다면서 계속 쳐듣고 있네? 변태네. 그런 뭐 음탕한 게 듣고 계세요? 아, 근데 원래 저번에 음탕한 거는 약간 학계 정설이긴 하죠. 아우, 재미없어 병신 새끼. 도면 끌게요. 광대님이랑 매트님 끌게요. 소리 끄면 그만이야. 거지 버러지 새끼들아. 근데 도면 끄니까 진짜 아무도 말 안 하네. 나갈게요. 나 빨리 꺼주세요. 너도 끌게요 소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토킹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고소를 하면 접근 금지가. 어, 네네.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 그 사람이 고소장을 받고 이제 자기도 이제 뭐 고소할 거 많다 이러면서 뭐 폭행, 폭행 교사, 뭐 감금, 감금 교사, 데이트 폭행 이러면서 죄명들을 막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근데 때렸어요? 그게 다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이 강태. 아, 진짜. 재밌을 법 했는데. 저런 사연 듣는 게 좋은데. 당장 여자 어떻게 어케 해보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누가 쪽지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범죄 용어 중에 그 범죄자한테 동요돼가지고 스톡홀름 증후군이요? 아, 맞... 어, 뭐, 뭐야? 예, 예. 네, 그 이건 모르시네. 인천나올님. 예예. 혹시 화장실이십니까? 아니, 화장실 아닌데요? 목소리가 너무 울립니다. 울림통이 크십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들리세요? 네, 저도 좀 그렇게 들리네요. 울린다는 게 무슨... 나 토크온에서 음질 1등인데? 잠시만요. 음질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1등인 것 같습니다. 아아아아 지금도 그냥, 울리나요? 그냥 제가 줄이겠습니다. 울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좀 커서 그런 건가요? 그 나올림 예예 진지충이십니까? 아니 근데 뭔 소리야? 근데
그냥 잘해줘서 한결같이 잘해줘서 거기에 마음이 갔던 거예요. 조폭이지 않습니까? 아니 암튼 여신님. 네. 부러워요. 맞으세요. 네. 부럽다고요? 네, 부럽다고요? 내년에 내년이시라 하셨는데. 그럼 여신님. 여신님. 결혼도 네? 하시고 부러워요. 저도 직장을 옮길 테니까 남자친구 밑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요? 저도 깡패 행동대장 해보겠습니다. 깡패를 왜 해요? 깡패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좀 근데 본인이 맞으신 적은 없어요? 제가 맞은 적은 없죠 당연히. 아 그러면 됐죠. 근데 그 저 인천 나을님 코트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깜찍이니 코트 따라하는 사람 같은데. 예, 예 맞아요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니 코트님 맞아요. 아니 맞건 아니건 뭔 상관이야. 아, 좀 그만 좀 해요. 왜 자꾸 저한테 주목시키려고 그러세요 이목을. 저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섞이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코트님. 예. 구라 좀 치지 마십시오. 아 저거 봐 물었다 벌써. 여신님이다니 저... 얘기를 제가 듣고 있었는데 네. 남자친구가 그러면 몸에 문신 많이 했나요? 문신은 등밖에 없어요. 어떤 문신인가요? 그 종류가? 이레즈미 같은데 그냥 등 전체에 있긴 한데 똥문신인가요? 아니요? 똥문신 정도 아니고 되게 잘 디테일하게 살아있나요? 되게 엄청 잘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돈 좀 들이셨네. 얼마 줬다 했더라? 800만원? 어우 돈도 어. 많으시네. 결혼하시려고요? 네? 결혼? 네 근데 다음 연도에 결혼 예정이래요. 저도요. 저도 내년에 결혼식 날짜 잡혔는데. 언제요? 저는 5월 14일이요. 이번에 그 예식장이랑 이런 데 뭐 다 예약하고 웨딩홀이랑 예약하고 그러고 이제 있어요. 그 네. 인천 나을님은 남자분이랑 하시는 건가요, 결혼을? 소리 끌게요. 그냥 무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미도 없고. 네. 자기 맥을 끊는데 이게 참 이게 온라인이라서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선 바로 싸대기한테 때렸을 텐데. 그 예. 인천 나올님. 예예. 혹시 돼지 아니십니까? 소리 끌게요. 예. 아니 근데. 아 그래가지고 뭐 내년에 결혼하시려고 하는데 여신님 하시는 일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요? 저 지금 내년에 가게 5월달 전에 차림이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가게 어떤 가게요? 케이크 가게요. 케이크요? 네. 오 괜찮네. 그럼 또 굉장히 파티쉐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파티쉐. 오 고상하신데요? 케이크도 만들 줄 아시고 남자친구분은 깡패 새끼에다가 나 근데 마음 처음에 날 집에 와가지고 예 네. 남자친구 약간 좀 악인전에 나온 그 약간 마동석 그런 느낌인가요? 설거지도 해주고 바닥 네. 닦아주고. 아 남자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도 해주고 바닥도 닦아주고 좀 이렇게 여러가지 좀 가사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화장실 청소도 다 해주고 그래서 제가 오빠는 왜 우리 집 오면 설거지를 해? 내가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공주가 하는 날이 오겠지. 와 말 진짜 이쁘게 하시네 남자친구분이. 여신님이다 님은 좀 본인의 외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상중하 중에. 저요? 네네 중정 중타치. 남자친구분이 지금 여신님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쁘실 수도 있겠고. 예. 여신님 인스타 아이디 있어요? 안 알려주겠죠. 토크온하는 이 저희 알려주셨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여신님이다님 저도 봐도 되나요? 저는 뭐 방송에 공개는 안 해요. 저만 볼게요. 궁금해서 이 스토리가. 싫은데. 제가 저희 공유는 안 할 텐데 뭐. 네네네. 아 저만 볼게요. 저만. 아 전 공유한 그 뭐냐 방송하는데. 방송에 안 띄운다니까. 방송에 띄우면은 개인정보 침해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방송 중 아니잖아요. 지금 방송 중이죠. 방송 중이니까 토크온 들어왔죠. 안 그러면 여기 구렁텅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예? 예쁩니다. 아 예뻐요? 예. 아 그럼 됐네. 뭐 이렇게 공주님 대접을 받을 만한
이 외모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하시는 일도 파티쉐 뭐 이렇게 케이크도 만들고 가게 열 오픈할 준비도 하시고 계시는데 두 분 잘 사실 것 같은데요? 예. 아, 잠수 탄다고요? 지금 방송 중이라 그래가지고. 목소리 나가는 게 뭐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 아, 파티세가 아니라 파티쉐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김상중님 소리 잠깐 킬게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소리 킬게요. 아, 재미없어. 재미가 너무 없어. 깜찍이님 소리 킬게요. 깜찍이님? 나가세요, 그냥. 자존심 상해갖고 말 안 하고 있다가. 아니, 아니, 삐져가지고. 끊었어요. 에이씨, 삐돌이 새끼. 소리 끌게요. 예, 네, 소리 끄면 그만이야. 하... 아, 나 안 되겠다. 김상중 씨 켜야겠다. 상중 씨. 아, 왜 자꾸 불러, 이 새끼야. 빡쳤죠? 빡쳤죠? 아, 소리 끄니까 빡쳤죠? 아, 그렇게 시작해서 시비 걸어요. 아, 소리 끌게요. 예, 네, 재미없습니다. 김상중 비슷하지도 않고요. 레츠고님이 더 비슷하고요. 소리 질러버리는 거 봐. 일방적인 소통하니까. 왜 자꾸 30이 겁니까?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님들아. 김상중님 켤게요. 김상중님. 자존심 상해 말 안 하는 거 봐. 그냥 무시하다. 무시한데. 무시는 자기가 지금까지 당하는 게 무신데. 예. 누가 보면 자기가 말을 잘하는 줄 아나 봅니다. 아, 님보다 말 못해요. 알겠습니다. 네. 소리 킬게요. 이제 상중님은 저한테 크게 어떤 억하신 적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네, 친하게 대화, 그냥 편하게 대화합시다. 저도 님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깜찍이님! 안녕하세요. 흑인 정령님 안녕하세요. 예. 근데 예? 네. 보통 네라고 하는데 예는 뭐죠? 흑인정령님. 예. 네. 집에 무슨 뭐 밀링머신 돌아가나요? 이렇게 무슨 공장 돌아가는 소리처럼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안 들리게 해줄게. 안 들리... 아, 나올림. 아, 선풍기 저기 하고 오셨구나. 공기 수압. 아, 나올림. 아, 소리 꺼야겠다. 김상수 소리 꺼게요. 노래 배틀 뜨실래요? 예, 뭐 무슨 배틀이요? 노래 배틀 뜨자고. 어, 노래 잘하세요? 에, 들어와. 근데 아무도 노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아, 사람들 다 듣고 싶어 해. 그냥 똥꾸녀 긁적거리면서 코인 노래방에나 좀 가시면 안 될까요? 아, 저 님이랑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님이 이겼어요. 그만하세요. 왜 나 자꾸 방송 탄다고 나대세요. 님 자력의 힘으로 관종끼를 뽐내세요. 왜 제 방송 이용해가지고. 죄송한데 뭐라도 해보려고 방송 하세요. 안 봐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좀 나쁘셨겠다. 미안합니다. 오늘 매너 있는 척 오진다. 매너 있는 척이요? 네. 어떤 분이요? 저요? 네. 아니 무슨 전후 사정도 안 보고 갑자기 저한테 시비 거시면 저는 님한테 좋게 얘기 안 나. 시비가 아니라. 시비죠. 시비죠. 님이 먼저 시비를 걸잖아요 원래. 원래? 저는 네. 제 존재가 시비 걸기 뭐 이렇게 시비 걸러 다닌다는 건가요? 오늘은 뭐 되게 착하네요? 아니에요. 착하네요가 아니라 저 원래 그랬어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노. 이거 에반데. 아, 흑인 정령 저 사람? 뭐 모르겠어. 갑자기 나한테 시비 거네. 그래요? 하고 있어. 기다려. 내가 다시 전화. 아까 갠가보다. 예전에 막 롤한다 그러고 방송하고 있을 때마다 막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저지랄했던 새끼 맞죠? 아닌데요? 마이크 바꿨나 보다. 보통인가? 맞아 맞아. 보통이 갠가 보다. 와, 오빠, 아직 아직도 토크 나는구나. 아는 척하지 말라네요. 아는 척하지 말죠. 아니 아직도 토크 나는구나. 미쳤다. 뭐가요? 미쳤다 미쳤어 씨발. 인생 어쩌다 족바 같다. 마주친 거 가지고 존나 상상하네. 인생 족바 같다. 와. 어,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좀 대화를 해볼 수 있을까요 흑인정령님? 별로 말 섞기 싫은데. 마지막으로 흑인정령님을 마주했을 때가 한 4개월인가 5개월 전이었어요. 어쩌라고. 근데 5개월 후에 이렇게 또 토크온. 저는 사실 뭐 목적성 있기 때문에 이걸 하잖아요. 없는데요? 아니 내가요 내가. 네. 당신은 이게 그냥 완전히 생활이 돼가지고 저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 생활이네요. 오랜만에 들어왔다니까. 아이 흑이나 아... 목소리 존나 시끄럽네 이 병신아. 좀 조용히 좀. 안에서 친구들 예. 알았어. 컴다운. 짓지도 못할 거면 물지도 마라 이 새끼야. 그거 거꾸로 된 겁니다. 그렇구나. 짓지도 못할 거면 물지도 말라고? 물지도 못할 거면 짓지도 말라 아니야? 저 새끼 뭐 존나 웃기네. 물지도 못하면 아이 존나 웃기네. 짓지도 못할 거면 물지도 말라. 땅긋땅긋 쪼개시네. 웃으니까 보기 좋아요, 그죠? 예. 병신 같은 년. 아니 내가 근데 저 보뚱이란 저 사람 예전에 그러니까 그냥 철없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소름 돋았던 게 어떤 방에 존나 초대하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막 욕쟁이들 그리고 토크온 특유의 그 진짜 짬밥 되게 오래 먹은 사람들 알죠? 나는 그냥 방으로 그런 막 패드립 치고 막 완전 그 어두운 사람들. 아 인생 한방중님께서 982개 별풍선을 먹겠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좋다고 쇼를 해라. 좋겠다. 아니, 좋죠. 별풍선 받으면 좋죠. 이게 다 재화가치가 있는데요. 982개면은 얼마죠? 괜찮을님. 예예. 엠빵하죠? 여기 있는 분들이랑. 님들이 무슨 기호도가 님들이 무슨 다, 기호도가 있었는데 엠빵을 합니까? 아무튼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무튼 흑인정녀 그래 초대한 방에 들어갔는데 진짜 그 패드립 치고 막 그 특유의 그 욕쟁이 말투랑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놓고 거기서 나 낚시하고 있더라고요. 난 내가 그때 초대를 내가 진짜 한, 내가 초대를 한 게 아니라 좀 방을 파니까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남 그런 애들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해소하고 자기는 귀여운 말투 쓰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아싸리 어, 욕쟁이가 더 낫다고 그게, 보고 아니, 그게 이런 흑인경영 같은 애들 진짜 방귀예요. 나쁜 애거든요. 말단는 소리 하시네. 버러지 새끼. 정신병자라고 하는데 진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 사람은 내 토크난 사람 중에 제일 미친 사람이 생각해요. 예 네, 맞아요 진짜로. 잘도 몰아가네. 오늘도 지랄하시네요. 보니까. 봐봐요 귀여운 척하면서 저러다가 오늘도 지랄하네. 나중에 다크웹 초대해가지고 씨발 사람 죽여놓고. 난 좋게 얘기했었는데. 욕 듣자마자 엄청 막 놀래갖고 나갔거든요 그때. 나 보면 말 족같이 안 해 맨날. 아, 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이 그 가면 쓰고. 나는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인데도 너가 그렇게 몰아가서.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님이 한 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 아닌가 보네. 몇 살이냐고 이 사람? 몰라 나도. 그냥 인생 족박은 사람이야. 내 인생은 네가 뭔데 족박 같다고 말뚝을 박아? 아, 장난치려고 하는 거 봐. 그 진지함이라고 아니, 일도 없는 거 아니야? 네가 덫을 박냐고요 그러니까. 딴 걸 박을 순 없잖아. 할배는 빠져! 아 근데 뭐 어차피 손해보는 건 님이니까 나는 말 뭐... 예쁘게 해 윤천나을 진짜 싸가지 없어. 예? 말 예쁘게 하라고. 아니 그럼 님도 말 예쁘게 하시지 그랬어요 난 처음부터. 예쁘게 했었어 너한테. 아, 오자마자 저한테 뭐 시비 걸러 다닌다 그러고 넌 원래 시비 걸고 다니잖아 이렇게 했잖아 저한테. 시비 걸었으니까. 뭐 내가 무슨 시비를 걸었어? 아니 네 인천널님. 네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흑인 정령님이랑 그 코트님이랑 몸무게 차이 얼만큼 나요? 정확히. 저는 솔직히 흑인 정령님 여자지만 몸무게 120kg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새끼 나 발굴이요. 왜냐면 아니 생각해봐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제가 솔직히 토크온 되게 자주 할 때 저 사람 항상 있었고 저 따라오고 따라다니고 막 아 진짜 몰아가지 말. 아, 소리 끌게요 그냥. 자기가 억울한 것 같은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내 말이 거짓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이런 토크온이라는 이 토크온이라는 이 저 플랫폼 내에서 소속감이 있으니까 자기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발끈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뭐 거짓을 고하건 뭐하건 솔직히 얼굴도 하나도 안 보이고 할텐데. 아니 근데 정령이 씨발 새끼야 니는 좀 조용히 좀 얘기해 이 병신아. 그러니까 끝까지 저렇게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억울하니까 화가 나잖아. 억울하대요. 아 알았어 이 개 쌍놈 새끼야. 어 왜 욕해? 아무튼 아, 존나 시끄러우니까 이 개 쌍놈 새끼야. 아 그러니까 아무튼 흑인정령님이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뭐 철없고 롤 좋아하고 그냥 롤 카테고리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수다 채널에 들어오게 된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저 사람의 그 특유의 음침함? 제가 목줄 채워놨습니다. 예, 그래 보이더라고요. 지저버 쌍년아. 아니 누구랑 착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님 보뚱이 맞잖아요. 보뚱이는 님한테 사과를 했을 거예요. 왜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3인칭으로 얘기를 하세요 또? 너가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뚱이 맞잖아요. 보뚱이는 님한테 함부로 한 게 없어요. 욕당한 게 없다니까요. 보뚱이도 닉네임 되게 좀 음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뚱이? 그죠? 뭔가 뚱뚱하다는 것 같은데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더러운 것 같습니다. 예. 흑인 정령님. 예. 음침해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자아분열이나 아니면은 좀 경계선, 경계성 그거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계속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저거는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데 일관성이 있다니까? 근데 너가 병신인 걸 어떡합니까? 병신입니다. 병신 맞습니다. 2022년 11월 7일 흑인이 병신이 됐습니다. 씨발 어이가 없네. 야. 근데 나는 솔직히 정병 있다고 보긴 해요. 저 사람 목소리도 일부러 저렇게 이상하게 바꾸잖아요. 근데 그 미묘함에서 아, 내가 충격이 좋거든요. 목소리 이렇게 약간 바꾸면서 목소리 저렇게 흉내내는데 성우틱하게. 근데 진짜 그 사이에 뭔가 지방이 느껴지거든요. 돼지는 돼지를 알아본다고 해가지고 흑인 정령님 내가 봤을 때 무조건 100kg 넘습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정상적인 체중에다가 뭐 자기가 사회생활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그냥 일반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라면 저렇게 토크온에 목을 메고 토크온을 미친 듯이 하면서 그냥 이 여기가 하나의 자신의 세계관이 됐잖아요. 아, 그 인천널님. 예.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아, 그 너무 심해요.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영님 지금 머리 끝까지 화가 났잖아요. 네. 아, 근데 또 돼지들이 목소리가 좋아요. 맞긴 해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목소리 좋잖아요. 배달의 민족 천생연분 등급. 네. 찢어봐. 좀 멋대로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 좀 고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몰아갈 거예요? 사람 한 명을 갖다가 한 명 바보 만드는 거 그거 좀 그만하시라고요. 가식적이고 굉장히 자기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걸 느꼈고 속은 악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연병하지 마세요. 연병이 저에 대해서 안 한 게 없어요. 당연히 안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님이 먼저 시비 터놨었어요. 지금 시비 걸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고 그 귀쳐가면서 예 코수염 나가지고 스포츠머리 하신 다음에 그렇게 남자분들한테 귀여움 어필하면서 내가 뭘 그렇게 귀여움을 어필한다고 대리받고 롤 할 때 유일한 본인의 취미가 본인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또 롤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롤 게임 카테고리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남자들한테 어필해가지고 귀척해가지고 그렇게 남자들 등에 엄쳐가고 그리고 자기 마스터 등급이라고 떵떵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흑인정령님 진짜 쓰레기라는 생각 들어요 솔직히. 프레임 씌우지 말라고. 프레임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잖아요. 아 뭐가 사실이에요. 틀렸어요. 그렇게 해서 친해진 다음에 기프티콘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피자 한 조각이나 처먹어보려고 바라가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너무 비참한 인생을 좀 존나 뭐라 해야 되냐 약간 처량하고 어? 그런 식으로 사람 만드는 아... 돌았어? 돌았나봐 진짜. 말미가 도른 건 흑인님 같습니다. 맞습니다. 흑인님. 저는 진짜 그래 생각을 합니다. 흑인정령님이 억울하시면 인스타라도 까세요 저한테. 방송에서 공개 안 하겠습니다. 싸가지 존나 없는데 까달라고? 잘도 까주겠노. 잘도 흑인님. 누라는 말투를 쓰는 거 보니까 싸가지 없게 해놓고 사람 병신 만들어놓고 사람 병신 만들어놓고 사람 병신 만들어놓고 인천님 쭈쭈쭈쭈 시발년 에휴 족같은 년 진짜 시발 욕 나온다 나온다간 년 저하고의 시발 끝까지 저러면 사네 세상은 지랄하네 지 얼굴은 더러워 진짜 더러워 지 얼굴은 지 얼굴 생각 못하노 지 얼굴은 난 얼굴이라도 까고 하잖아 어 많이 까 누가 까지 말래? 근데 많이 까는데 네가 나오면 많이 까는 게 헤헤헤헤 난 지능이 점점 퇴화돼 가고 있어 그래서 말투가 이렇게 귀여운 거지 내가 언제 귀엽게 했냐고 그니까 지금도 귀여운 척 하고 그 인터널님 예예 그 자꾸 발작 버튼 누르지 마요 그 잘 누르는 거 아 씨발 답답해 어 무섭습니다 갑자기 빡친 척 하면서
저지랄하는 것도 정말 역겹습니다. 무섭습니다. 니가 안 역겨운 게 있겠어? 귀 모니터 앞에서 귀 벌려져가지고 그냥 니가 한번 타겟 잡는 건 다 역겹잖아. 흑인님. 그러니까 그 주먹코로 더 이상 예 블랙헤드 뽐내지 마시고 좀 말이라도 좀 말투라도 좀 똑바로 하세요. 인천님. 뻑큐업입니다. 그냥 제가 단순하게 흑인 정령님의 말투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에요. 님들이 흑인 정령을 못 겪어봐서 그래요. 저는 5개월 전부터 저 새끼 들어오자마자 새벽마다 맨날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요괴지다는데 이미 뭘 겪어봤는데요. 토큰에서 가장 다크웹에 가까운 정말 미친 인간들, 음침하고 가장 무서운 인간들 방에 다 싹 다 초대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의 지인들이라니까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인이 어딨어. 그런 욕쟁이들이나 이렇게 패드립 잘하는 사람들 방에다가 모아놓고 자기 그런 자아 실현하고 그런데다 그런 사람들 써먹고 진짜 제일 쓰레기라니까요. 신놈이네 진짜. 내가 어거지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다 겪었던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 같은 소리 이제 2022년인데 내년에는 진짜 제발 그 병신 같은 무슨 진짜 피노키오 증후군이라 그래야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피토팬 증후군 맞아. 어린애처럼 유저분들 어린애처럼 보이고 싶고. 아프리카 유저분들 재밌으신가요? 나 어이가 없다 진짜. 네. 저 인천 나올 컨셉 아닙니까? 아니 컨셉이 아니에요. 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님들이 보뚱이를 안 겪어봐서 그래요. 토콘에서 보뚱이 한 번. 이거 날 뭘 겪어봤다고 난리에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 수염난 여자야. 저 잠깐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이 사람이 대화하니까 담배 존나 말리네요 진짜. 오랄비가 좋습니다. 담배는 마일드 세븐입니다. 야 진짜 목구멍까지 무슨 말이 나오는데 나 지금 참고 있어. 오라이씨 그럼 목구녕에서 배출해보십시오. 아니야 나 지금 배출 안 하고 있어. 지금 참아야 돼. 흑인님. 아니 닉네임이 보뚱이에서부터 끝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 닉네임 보뚱이가 뭐 님한테 큰 죄를 졌나요? 흑인님 자꾸 보뚱보뚱거려 뚱뚱한 게. 뚱뚱한 건 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빠져라. 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TV 보고 있는데 제 민심이 레드하이브니까. 아니 씨발 저 말투가 이제 존나 웃기긴 하네. 아 근데 상당히 지금 인기도가 약간 인기도가 많이 올라와서 컨셉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맞죠. 아무튼 흑인 정령이 내년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참여자 목록 쓱 본 다음에 인천 나을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저지랄하는 거 방송 타려고. 자기가 스스로 방송하면 되잖아요. 요즘 버티버들도 많이 있던데. 아 님은 안 되겠다. 아니 아니 방에 들어오는 자체가 죄야? 죄입니다. 왜? 그냥 소리가 존나 듣기. 왜 너네들한테는 저런 소리 안 하고 나한테만 저런 소리 하냐 인천 나얼은? 너 목소리가 어? 그렇게 듣기 싫단 말입니다. 약간 목소리에서 약간 뚱뚱하게 느껴지는 거 알아요? 아 뚱뚱하게 느껴지는 뭐 씨발 어떻게 느껴지냐고 나한테 생각해 상관없어. 오케이. 상중이만 아 진짜 상중이가 알았어. 아 용신아 상중이 하고 있는데 네가 소리 지르니까 삐리 안 오잖아 이 족 같은 새끼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 듣기 싫죠 여러분들? 듣기 싫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봐봐요. 내가 비호감을 씌운 게 아니라니까요, 흑인 정령님. 씌웠잖아요. 먼저 오셔가지고 막 갑자기 전후 상황도 파악 못하는 사람을 갖다 보잖아요. 실컷 비호감으로 만든다니까. 아주 잘도 만들지. 님 그 무서운 친구들이나 부르세요. 여기서 패드립이나 치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니 그때 그건 오해가 있었다니까요. 짐승들 다 풀어놓고. 그거는 오해가 있었다니까요. 오해가 있긴 뭘 오해가 있어. 내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귀에도 살쪘어? 아 소리 꺼야겠다. 나 안 들을래. 아 듣기 싫어. 흑인정령 와서 전 다른 방 가보겠습니다.